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당신이 지금까지 보고 들어온 블록체인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모두 그럴듯한 가짜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 진실이던가요?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마주할 때에만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요. 진실의 원더랜드로 가는 토끼굴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경험해온 가짜 블록체인 이야기 말고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진실의 빨간 약을 드신다면 거짓이 부서지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다행인 것은 그 끝이 매트릭스에서처럼 고약한 현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품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진실의 문을 열어보시죠. 블록체인을 처음 접하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어려운 용어들이 많죠.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용어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자기들이 인정하는 모순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블록체인 트릴레마.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궤변적인 용어인데요. 어쨌든 설명을 드리자면 블록체인의 3요소, Security, Scale, Decentralization,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서로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보안과 확장성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는 바로 Decentralization입니다. 이 탈중앙화가 용의자예요. 탈중앙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개념이 모호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범죄자들은 언제나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기 마련이죠. 자, 사실 범인은 decentralization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오류가 시작이 되었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 오해, 탈중앙화의 목적, 그 다음에 좌우극단의 만담과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긴 배경, 즉 탈중앙화라고 하는 모호하고 맹목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된 이제 배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기술적 오해가 있는데요. 블록체인 업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Don't Trust, Verify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결정은 사실 결국 확률적 오류에 따른 리스크를 떠안고 진행하는 일종의 베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암호학적 증명이 되었든 트러스트, 즉 신뢰가 되었든 결국은 잠재 위험 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근본적 동작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뭐가 좋고 나쁘고 여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트러스트는 나쁘고 베리파이가 좋다라는 사상이 끼어든 거예요. 암호학적 증명조차도 사실은 확률에 기반한 것일 뿐이죠. 네, 그거는 트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암호학적 증명이라는 게 단어가 증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것처럼 오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탈중앙화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경이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경이 법과 제도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묘한 통제의 도구이다. 법과 제도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다. 자본의 축적은 언제나 탐욕으로 비롯하여 반드시 독점으로 귀결된다. 자, 사람들은 원래 선량한데 그래서 그저 평화롭게 놔두면 갈등 없이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이러한 그 나이브한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한 발 더 나간 게 극우랑 극좌가 이 블록체인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만난 것까지는 좋은데 동상이몽을 하고 있죠. 자,
그거는 블록체인과 함께라면 규제 따위는 필요 없어. 탈규제 완전 자유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만세. 이러고 있습니다. 극장은 어떻게 하나? 시민혁명의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인간사 모든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모두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 자, 즉 직접 민주주의적 통제 만세. 이러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목소리가 더 크죠. 보통 사람들보다. 시끄럽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해보자면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이슈, 어떻게 보면 답이 없죠. 이거를 경제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공돌이들의 몽상이 가져온 결과가 현재 왜곡된 블록체인 업계의 단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명제들이 있어요.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자, 어떤 게 있나요? 블록체인은 규제할 수 없다 또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탈중앙 또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노드 운영은 누구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완전히 오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사실 어떻죠? 쉽죠. 중국에서 금지됐죠. 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만 내면 즉시 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난 요즘에 그 블록체인이 최초의 전자화폐도 아니었습니다. 1996년도에 E-골드라고 하는 것도 발행이 되었는데 불법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2007년에 FBI에 의해서 폐쇄가 되었고요. 리버티 리저브라고 하는 것도 2006년에 개발되어서 똑같이 FBI한테 폐쇄가 됐습니다. 디지캐시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폐쇄 조치를 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모두 인터넷 프로토콜, IP 프로토콜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자체가 이미 그 정보와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와 규제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명제는 블록체인은 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블록체인은 이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어떠한 불법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키를 해킹당하면 내 코인은 해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저지른 불법도 불법이고 처벌을 받습니다.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호가 되거나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례로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의 경우 부도관리 절차에서 내부관리인이 채굴자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비트코인 자산의 통제권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작업을 진행했죠. 2021년 4월부터 9일까지요. 9월까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제, 블록체인 내부의 자료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런 잘못된 명제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수정, 변경, 조작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불가능하다라는 잘못된 상식이 유통되고 있는데 사실 어떠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진실은 수정, 변경, 조작이 발생할 경우에 명백하게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애초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자,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없다. 이 말도 틀린 얘기예요. 비트코인은 2009년 1월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2100만 개가 일괄적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코인은 수학적으로 보호, 식별된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비트코인 백서에 보면 We define an electronic coin as a chain of digital signature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것은 코인의 식별과 진위는 출처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즉 법률적으로 유효성을 획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잠깐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인의 출처 검증은 뭐냐면 이게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가상의 금고에 이미 사토시 나카모토가 2100만 개의 코인을 일괄 발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블럭이 하나씩 채굴될 때마다 채굴 보상으로 이 코인베이스에 있는 게 채굴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게 시중에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유통이 될 때 이쪽에 있던 코인이 요 어드레스 1으로 이동을 하고 어드레스 1에게 다음 블럭에서 어드레스 2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코인이든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소스를 보면 최종적으로는 어디 있죠? 코인베이스에 그 출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즉 최초의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계약 문서와 같은 그 정의된 이 코인의 정의, 이것이 바로 발행행위죠. 이 발행행위에 기초한 것이죠, 코인이라는 게. 자, 이렇게 법적으로 유효성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물리적 현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코인도 암호학적 접근제어 그 자체가 소유권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물리적 현금의 경우도 소지 또는 실효적 통제 그 자체가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유와 제어권이 분리된 사례는 매우 흔하죠. 예수금, 예탁금, 뭐 신탁 등.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명제를 기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모래로 쌓아 올린 결과들이 나오죠. 그래서 모래로 쌓아 올린 이 짝퉁 블록체인들은 전부 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느리거나, 동작하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궤변이거나, 말이 안 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느리거나, BTC, 7TPS죠. 이더리움 45, 좀 빠르다는 게 이제 BNB, 100TPS. 그렇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BNB는 알고리즘을 엉뚱한 걸 썼죠. 자, 그런데 어떻죠? 이 기존 레거시 시스템, 우리 전통금융 시스템인 비자 마스터는 24,000, 38,000 TPS예요. 오더 자체가 달라요. 자릿수 자체가. 지금 뭐 장난도 아니고요. 네, 애도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거죠? 반면에 TPS가 좀 잘 나온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솔라나죠? 솔라나 네트워크는 65,000 TPS가 나와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멈춰요. 중간중간에. 5시간, 7시간. 2022년 1월 26일에 17시간씩 멈췄어요. 자, 이거는 애초에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궤변이거나, 자, 이 뭐, 폴카다, 그나마 이게 1500TPS, 폴리곤 7200TPS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예, 합의 알고리즘에 보면 POS류예요. 자, Proof of Stake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지분 증명인데, proof of stake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증명을 위해서 증명 대상의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 순환 논리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뭐, 이, 우리나라 재벌가의 예전에 문어발 경영 시절의 문제점처럼 3% 주식을 가지고 기업 전체를 경영하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Proof of Stake에서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얼마 값을 최저값이 얼마인지 이런 거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는 모델을 가져야 되는데, 이더리움의 경우엔 32 이더를 예측하기만 하면 최소 이 예측금으로 이제 노드 채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측금 32 이더라고 하는 것은 이더리움 협회가 임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매직 넘버죠.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프루프 오브 워크의 난이도가 평균적으로 10분에 한 개의 블록이 채굴되도록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유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절되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최저값을 찾아가는 방식과, 협회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내로남불이에요. 채굴 생태계들은 분산되어야 하지만 프로토콜 설계와 개발은 어쩔 수 없이 독점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탈중앙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해. 그러니 우리 모두 탈중앙하자라고 하는데 단 나만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맞죠? 네 가지 기준을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VSSL. 자, 첫 번째, Value Driven Demand. 그 다음에 Set Protocol in Stone. 세 번째, Scale. 네 번째, Legality. 자, Value Driven Demand. 자, 이걸 형성하기 위해서는 Organic Utility가 있어야 됩니다. Not External. 외부에서 오면 안 되고요. Not Artificial. 각 억지로 무슨 이런 서비스에서 이 코인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 체인 자체에서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니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전통적인 다른 솔루션에 대비하여 경쟁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은 Set Protocol in Stone입니다. 프로토콜이 변경이 되면 안 돼요. 최초의 프로토콜 설계와 개발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뭐 독점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가동 이후에는 변경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인터넷 프로토콜의 계층 구조를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요 밑에 보면 왼쪽에서는 레이어 3고 오른쪽에서 보면 레이어 2에 해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있죠. UIP 프로토콜. 이 녀석은 1983년생이에요. 자, 무려 40세가 되었죠, 현재.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스택을 기반으로 그 상위 스택의 어플리케이션 생태계가 구축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스케일 확장. 확장성은 블록체인이 뭐 나는 여기서 쓰이겠어요, 저기서 조금 쓰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블록체인은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인포메이션과 모든 파이낸셜 트랜잭션 이것들을 전부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지구를 통째로 삼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스케일을 해야 된다. 자, 그것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를 P2P로 모든 디바이스에서 개개인들이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1년에 4.2MB만 있으면 이 모든 데이터의 해시값으로 해당된 헤더값을만 가지고도 우리가 마치 이 전 인류에서 생성되는 모든 트랜잭션을 다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합법성. 자, 미승인 증권으로 판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트래블 룰이라든가 AML 이런 것도 지켜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기반을 한다? 자, 추적 가능성과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와중에 이 위의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오직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아주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은 느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전자화폐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증명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서로 다른 개념이야.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비트코인은 그것을 구현한 하나의 예제일 뿐이야 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스스로가 2014년 7월 10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답변했어요. 뭐라고 했다? Bitcoin is basically the future of everyth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uture of everything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자, 먼저 마이크로 또는 나노 페이먼트. 그 다음에 스마트 캐시 또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자, 그리고 proof of existence, improved record keeping, single source of truth, P2P commerce, improved privacy, 또는 Web3.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이크로 또는 나노 페이먼트. 자, 실질적으로 그 결제 가능한 금액의 규모가 1000분의 1센트, 1만분의 1센트, 이렇게 극소액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하다? 이런 머신톡, IoT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들 간에 또는 머신과 머신들 간에 인포메이션을 서로 교환을 하는 거고요. 그 인포메이션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인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밸류가 익스체인지 되는 모델을 그릴 수 있죠. 또는 이제 이런 이거 게임 같은 쪽에서도 소액을 베팅하고 여기서 이렇게 본인이 리더보드에 등록이 되면 다른 게이머들이 소액을 내고 한 게임의 일부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볼 때마다 리워드를 소액씩 받아올 수가 있죠. 그래서 광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일부 많이 마이크로 페이먼트 보상으로 일부 시장이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캐시 또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가장 유명한 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어떤 자산을 토크나이징 한다던가 NFT를 또 발행한다던가.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폰지 스킴 NFT 말고요, 실질적인 NFT에
올바른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티켓 또는 바우처,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굿즈, 뭐 하이엔드 굿즈의 진품을 확인한다든가 proof of ownership 또는 access control, 뭐 주차 대행을 할 때 제가 키를 건네야 되는데 키를 건네는 대신 access 토큰을 이제 주차 대행하시는 분한테 즉시 전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주차가 끝나면 받아오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리모트 access도 마찬가지고요. 자, 쇼핑 다큐먼트 같은 경우도 복잡한 이런 이제 데이터라든가 계속 그 물류가 단계별로 진행될 때마다 그 굉장히 트레이싱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도 이 NFT를 통해서 효율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oof of Existence. 자, Proof of Existence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egal Document, Financial Transactions, Supply Chain Management, 또는 디지털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이러한 것들이 다 특정 시점에 proof of existence, 이게 어떠한 문서와 이런 행위가 특정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 문서로 작성이 되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improved record keeping. 자, 이것을 활용해서 voting이라든가 election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legal record 기록 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우리가 영수증 냈던 거 차곡차곡 집안 구석이 어디 잘 정리하지 않아도 블록체인에서 기록이 가능합니다. Security Logging. 자, 해커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로그를 삭제하는 일이죠. 자, 그러한 부분들 삭제할 수 없게끔 블록체인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Ownership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Healthcare Recording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것 또 하나지. Single Source of Truth. 자, 데이터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비효율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싱을 한 곳에 공용적으로 확인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좋은 점은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이 증가되고요. 당연히 효율화되겠죠. 자, 이런 효율성 때문에 proof of work가 사실은 기존 방식보다 더 에너지 소모량이 적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류가 줄어들고요. 좀 더 transparency. 자, 투명하고, 그 다음에 규제. 규제에 준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나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기반으로 뭐 차용 사례를 좀 꼽아보자면 DRM 그리고 메타넷. 메타넷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도메인 네임 스트럭처, 이 공인 도메인 네임 스트럭처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개개인별로 자기만의 독립적인 인터넷 노드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B2B 커머스. 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더 편리하고, 그 다음에 더 투명하게, 그리고 이제 니치 마켓에 접근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중고 마켓에서도 쉽게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B2B 커머스를 하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가 형성된 개인정보 보호고, Web3의 핵심은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새어나가는 일도 없고요. No more. 예. 자, 키 잃어버려가지고 자산을 다 날려버리는 일. 이런 일 없어야겠죠. 자, transparent라고 나왔는데, 이, 사실은 이 privacy 분야가 translucent 해지는 거죠. 즉, 정보와의 거리에 따라서 정보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투명하게 보이지만, 그 당사자가 아닌 정보와의 관계가 먼 사람들에게는 자욱한 안개처럼 불투명해 보이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월드는 사실 그렇지가 않죠. 디지털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있거나 없거나. 자, 그러나 실세계처럼 오프라인 월드처럼 정보가 멀리 있으면 멀어서 안 보이는 거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만큼 잘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Easy to verify, hard to trace. 그러나 but 불가능하진 않고, 트레이스가 불가능하진 않다. 이 부분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내가 있어요. 개인이 개인정보가 파이어월드에서 스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베리파이가 쉽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베리파이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감시와 감찰, 트레이스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퍼블릭에서 이 프라이빗 영역을 역으로 트레이스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가능은 하다.
그러나 어렵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필요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 사회적 역량을 기울여서 뭐 이제 필요할 때 범죄 수사라든가 그런 때 트레이스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뭐 내가 엄마 지갑에서 돈 500원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는 않는다. 자,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is the future of everything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DeFi와 NFT 폰지는 빼고요. 자, DeFi와 NFT 폰지는 미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뭐다? Future of Everything이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